이번 영상에서는 12회에서 강감찬 장군과 우연히 만나서 서경으로 향했던 하공진의 정말 놀라운 작전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인물 소개에는 동북면에서 여진족을 물리치던 하공진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유배당하지만 거란의 침입 이후 복직하여 고려를 구하기 위해 몸소 거란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공진은 그 당시 생각보다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지금부터 하공진이 거란 황제를 어떻게 개경에서 철수시켰는지 당시 실제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하공진은 서북면에서 강감찬을 만나기 전 남쪽으로 도망가던 현종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현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거란은 본래 강조를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이제 강조가 잡혔으니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면 저들은 반드시 군사를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현종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하지만 저들은 맹렬히 짐을 잡으려고 하고 있소. 적의 기세가 맹렬한데 헛된 수구를 하여 충성스러운 신하만 잃게 될까 두렵소. 그렇게 현종은 하공진을 적진으로 보내길 주저했으나 점을 쳐보니 기란 점괘가 나왔습니다. 현종이 허락하자 하공진은 고영기와 함께 현종의 표문을 들고 거란 진영으로 향합니다. 현재 드라마에서는 강감찬이 주인공이다 보니 하공진이 강감찬과 힘을 합쳐 개경으로 가는 걸로 각색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공진과 고영기는 개경에 들어갑니다. 하공진은 야율융서를 만나고 고영기는 소배합을 상대하죠. 거란 황제는 두 사람을 따로 신문해서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말을 맞추어 보려고 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고영기 대신 강감찬이 소배합을 만나는 걸로 각색된 것 같네요. 어쨌든 하공진은 거란 황제 야율융서에게 절을 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 국왕이 와서 폐하를 직접 뵙고자 했으나 거란 군사의 위세가 두려워 현재 강남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군사를 거두어 주신다면 국왕께서 곧 입조할 것입니다. 그러자 야율융서는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고려왕은 입조하기로 여러 번 약속해놓고 매번 변명을 늘어놓으니 어찌 그 말을 믿겠는가? 그러자 하공진은 대답합니다. 토끼가 무서움을 느끼면 굴로 숨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니 폐하께서 하해와 같은 아량으로 통촉하여 주십시오. 거란 군대를 물리시면 국왕께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굴에서 나올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정의와 예의를 세우고자 고려로 왕림하셔서 역적 강조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는 수양제나 당태종도 해내지 못한 일이죠. 고려는 이제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폐하의 군사들이 강남을 헤집고 다닌다면 백성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제는 무력보다는 덕으로 교화시킬 때입니다. 폐하께서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면 모두 그 덕을 칭송하며 자진해서 복속할 것입니다. 야율융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고려의 강남은 얼마나 큰 것이냐? 강남은 수천 리 크기이고 바다에는 만여 개의 섬들이 있사옵니다. 야율융서가 놀라며 말합니다. 섬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냐? 야율융서의 표정과 말투에서 하공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거란 황제는 바다나 섬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요. 고려는 해안선이 일정치 못하여 수많은 섬이 있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무트로 나와 필요한 물품들을 바꾸어 가는데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파도가 조금이라도 높게 일면 배가 뒤집히기 때문에 파도가 잔잔한 날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바닷속 용왕만이 알 것입니다. 야율융서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의아한 듯이 물었다. 그렇게 오가기 위험하면 육지로 나와 살지 사람들은 왜 섬에 사는 것인가? 섬에는 진귀한 물고기와 해산물들이 많아서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율융서는 하공진에게 고려의 바다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경상도 진주 출신이었던 하공진은 어릴 적부터 바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생물과 바닷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고래와 상어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율융서가 고래와 상어를 신기하게 여길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야율융서는 짐도 고래와 상어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림으로도 보았다. 그대는 그걸 직접 본 적이 있는가? 소신의 집이 바닷가이옵니다. 고래는 배를 타고 나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야율융서가 그러죠. 짐도 한번 가서 보고 싶구나. 잠시 후 야율융서는 하공진을 물리고 신하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결론은 신속히 회군하는 것밖에 없었죠. 서경 남쪽에 주둔시켰던 거란군도 고려군의 야습을 받아 500명 이상 전사한 상태였으니까요. 거란군은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전에 신속히 고려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날씨가 풀려서 강물이 녹아버리면 압록강을 건너기 힘들기 때문이죠. 야율융서는 하공진과 고영기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이 군사를 더 보내 고려왕을 잡아오고 싶으나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이제는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하겠구나.
거랑 군사를 거둘 것이니 그대들은 짐의 곁에서 도와야 할 것이다. 하공진은 크게 놀랍니다. 거랑군이 이렇게 즉시 철수하겠다고 하다니. 군사를 거두겠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신속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공진과 고영기 덕분에 거랑군은 회군하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공진과 고영기를 거란의 볼모로 잡아갑니다. 실제 역사는 이러하였으나 드라마에서는 고영기 대신 강감찬 장군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강감찬 장군이 거란 황제 앞에서 또 어떤 멋진 활약을 펼쳐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더 다양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